부동산특별위원회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 금융, 세제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임대사업자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겠다고 했는데요. 세부 내용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지난 5월 27일 부동산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개선 방안에서 매입 임대의 경우 신규 등록을 폐지하고 기존 임대사업자는 등록 말소 후 6개월 이내에 양도해야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주겠다라고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과 함께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 금융, 세제 개선안 중에서 공급과 금융 그리고 세제 부분에서 재산세와 양도세, 종부세는 제가 별도의 시간을 내서 설명드리고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개선안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건설임대는 현재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기 민간임대는 폐지가 됐고요. 장기 일반 민간임대와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지금과 똑같이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매입임대의 경우에는 모든 주택 유형에 대해서 신규 등록을 폐지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매입임대는 폐지가 된다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그리고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한 기존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혜택을 좀 정비하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한 폐지 대상 임대사업자를 말합니다. 단기 민간 임대거나 아니면 매입 임대에서 아파트 장기 일반 민간 임대가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자진 말소든 자동 말소든 등록 말소 후에 6개월간만 중과 배제하고 그 기간이 지나고 나서 양도한다면 정상 과세하겠다. 그러니까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된다면 양도세를 중과시키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부 요건에 자진말세 요건을 조금 고쳤습니다. 기존에는 의무 임대 기간 2분의 1 이상을 충족해야 되는데 이 요건을 삭제하고 세입자 동의만 있다면 자진말소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제가 표로 좀 다시 한번 지금과 개선된 후에 요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현재 그러니까 폐지 대상 임대 사업자를 말합니다. 단기 민간 임대나 아니면 아파트 장기 일반 민간 임대를 말하는데 매입 임대에서 현재는 양도세 중과 배제 요건이 자동 말소의 경우에는 의무 임대 기간을 충족했을 때이고요. 양도세 중과 배제 시한은 자동 말소의 경우에 제한이 없습니다. 자동 말소가 되고 나서 언제 팔든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이제 자진 말소는 조금 다르죠. 자진 말소의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 배제 요건은 의무 임대 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충족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양도세 중과 배제 기한은 등록 말소 후에, 등록 말소는 자진 말소겠죠. 자진 말소하고 나서 1년 이내에 양도해야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금의 조건을 앞으로 어떻게 바꿀 것이냐. 먼저 자동 말소의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 배제 요건이 당연히 의무 임대 기간을 모두 충족했을 때고요. 양도세 중과 배제 시한은 자동 말소의 경우에 자동 말소가 되고 나서 6개월 이내에 양도해야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해주겠다라는 거고 자진 말소의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 배제 요건에서 기존에 있었던 의무 임대 기간 2분의 1 이상 이 요건을 삭제하고 그러니까 요건이 필요 없다는 거죠. 언제 말소하든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만 세입자의 동의는 받으라라는 거죠.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자진 말소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고요. 양도세 중과 배제 시한은 자동 말소와 마찬가지로 자진 말소가 되고 나서 자진 말소를 하고 나서 6개월 이내에 양도해야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추가로 참고하실 건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때 가장 먼저 꺼냈던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은 건드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을 유지하는 동안에는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요. 폐지 대상 임대사업자의 경우에 자진말소나 자동말소가 되고 나서는 바로 정상과세, 그러니까 종부세를 합산시키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개선안이 그대로 법 통과가 이루어진다면, 법이 그대로 개정된다면 기존 임대사업자의 경우에 양도세 중과 배제를 받을 수 있는 기한이 6개월 이내로 줄었다라는 거고, 그리고 사실 건설임대보다 매입임대가 거의 대부분이니까 앞으로 매입임대는 어떤 주택유형도 신규 등록을 폐지한다면 사실상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을 정비하는 이유가 뭘까? 간단합니다. 임대사업자가 자동말소가 됐다면 빨리 해당 임대주택을 팔아라 라는 거죠. 지금 표에 나오겠지만 그 이유가 2021년 2월달 기준 이미 자진말소나 자동말소가 된 임대주택은 전국에 약 46만 8천 호인데 그 중에서 실제 시장에서 매매가 된 사례는 극히 일부다라는 거죠. 표에 보시면 2021년 2월 기준 자동말소의 경우에 전체 자동말소가 36만 호 정도가 됐는데 그 중에서 8천 호 정도만 매매가 됐고 아파트만 따로 빼서 본다면 8만 호 중에서 5천 호 정도만 매매가 됐고요. 자진말소의 경우에는 전체 14,000호 중에서 3,000호 정도만이 매매가 됐고 아파트만 따로 떼서 본다면 6,882호 중에서 2,279호 이렇게 극히 일부만 거래가 됐다는 겁니다. 조금 데이터가 맞지 않는 건 제가 부동산특별위원회 자료를 그대로 제가 기재했는데요. 본문과 표 계산이 안 맞죠? 본문에는 전국에 등록 말소된 주택이 46만 8천호라고 했는데 표에 나와 있는 자동말소와 자진말소, 등록말소 주택을 더하면 47만 4천호입니다. 좀 맞진 않지만 뭐 어쨌든 47만 호 정도가 등록말소가 됐는데 실제로 시장에서 거래가 된 건 극히 일부다. 그 이유는 임대사업자가 자동말소가 되고 나서 언제 팔든 양도세 중과 배제를 받을 수 있는 현재의 법 때문인데 이 법을 6개월 내에 팔아야 된다라고 개정하면 시장의 매물이 많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과연 그렇게 될까? 부동산특별위원회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제 혜택을 정비한다면 올해와 내년에 등록말소가 되는 임대주택이 약 65만 호인데 그 중에서 20% 수준인 약 13만 호가 매물로 나올 것이다 라고 부동산특별위원회는 기대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정말 그 기대만큼 될지는 지켜봐야겠죠. 왜냐하면 임대사업자는 항상 한 발 앞서가니까. 그리고 설사 그 물량들이 다 시장에 나온다 하더라도 과연 집값에 얼만큼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인가 또 관건인데 제가 앞전 영상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집값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아파트, 그 아파트가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아파트가 전국 아파트의 3.2% 수준이니까 이 3.2%가 다 거래가 된다 하더라도 과연 집값에 얼만큼 영향을 미칠 것인가 라는 부분은 기대만큼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번에는 이런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 개선의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아서 자진말소를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임대사업자 중에서 임대주택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의 경우에 양도세 과세 분산을 위해서 자진말소가 필요한데 임차인이 자진말소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면 자진말소 할 수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자동말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1과세 기간에 여러 개의 주택을 팔아야 해서 양도세가 합산되는, 그래서 양도세 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자진말소든 자동말소든 등록말소가 되고 나서 임차인이 살고 있는 경우라면 이때는 집을 팔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임차인이 집을 잘 보여주지 않습니다. 팔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물론 이러면 일부분의 시청자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방을 비워놓고 팔면 되지 않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그렇게 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가 아직은 불확실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유권 해석이 필요한데, 제가 앞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국세청에 물어봤을 때 그 답변이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이든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고 하든 말소가 되고 나서 그 임대주택에 임대를 주고 있어야 되고 5% 증액 제한 룰을 지켜야 되고 사업자 등록을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임대주택을 비워놓고 팔기가 위험하다는 거죠. 할 수 없이 세를 주면서 팔아야 되는데 이때 집을 팔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 이것도 문제가 되고, 물론 이제 부동산특별위원회는 LH가 이렇게 세입자가 껴있는 이런 주택을 세입자가 들어있는 상태에서 매입해서 공공임대로 운영하겠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집주인과 LH 간에 이 집을 사고 팔 때 과연 협의가 잘 이루어질 것이냐, 집주인의 요건대로 과연 LH가 사줄 것이냐, 이 부분도 상당히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6개월 내에 팔아야 한다는 그 양도 기한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집을 팔 때는 집을 보여주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런 일정 기간이 필요한데 6개월 만에 다 처리하기에는 상당히 시간이 촉박하다는 거죠. 집값이 비쌀수록 더 촉박해집니다. 계약금과 중도금과 잔금은 땡길 수 있다라고 가정하더라도 앞서 제가 첫 번째에서 말씀드렸던 임차인이 살고 있다면 그 임차인이 집을 잘 안 보여주면 집을 팔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6개월 내에. 그렇다면 결국에 임대사업자 입장에서는 아니 이거 무조건 싸게 팔라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발이 심하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1과세 기간에 여러 개의 임대주택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보통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를 등록할 때 같은 날에 등록한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여러 개의 주택을 한 날짜에 동시에 등록을 했죠. 그 말은 곧 자동말소도 동시에 될 텐데 그 자동말소가 되는 날짜가 만약에 8월달이나 9월달, 10월달이면 6개월 그 시간이 올해가 아닌 그 다음 해까지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본인의 임대주택 중에서 올해 몇 개 팔고 그리고 내년에 몇 개 팔고 이렇게 과세 기간을 나눠서 팔면 양도세 부담을 조금 줄일 수 있는데 만약에 자동말소일이 5월 31일 이전이라면 6개월이라는 그 시간이 올해에 다 끝나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자동말소가 된 임대주택 모두를 올해 안에 다 팔아야 하니까 1과세 기간에 여러 개 주택을 모두 파는, 그래서 양도세가 합산돼서 그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부동산특별위원회가 과연 지금 임대사업자의 현실을 반영해서 개선안을 언급한 것인가?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하나만 가지고 있다면 6개월 내에 충분히 팔 수 있죠. 하지만 여러 개의 임대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그 임대주택을 6개월 내에 모두 처분하기에는 시간이 너무나 짧다는 겁니다. 세 번째 문제는 법적 문제입니다. 위헌의 소지가 있느냐의 문제인데 부동산특별위원회는 보도자료를 보니까 임대사업자의 반발을 예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법적인 문제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자동말소의 경우 기한의 이익 단축이 신뢰보호 위배라는 문제가 있지만 정책의 변화, 공공복리 증대 등과 비교 형량할 때 위헌의 여지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임대사업자의 반발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라는 건가 봐요. 하지만 그럼에도 임대사업자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가죠. 너무나 정부가 손바닥 뒤집듯 너무 자주 바꾸니까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집단 탄원서 제출과 같은 집단 행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아마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번째 문제는 임대차 시장의 불안입니다. 이렇게 임대사업자 제도가 폐지 수순을 밟게 되면 세입자가 낮은 임대료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은 축소할 수밖에 없죠. 감소하는 거죠. 앞으로 매입 임대의 경우에 신규 등록을 폐지했으니까 더 이상 임대사업자가 나오지 않을 거고 그리고 자진 말소나 자동 말소를 통해서 시장에 나온 그 매물을 사실 지금은 워낙 부동산 세금 규제가 강하다 보니까 시장에 나온 그 물건들을 다주택자가 사기에는 굉장히 부담입니다. 결과적으로 실수요자가 그 집들을 살 텐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임대차 시장의 매물은 뚜렷하게 감소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누가 최종 피해를 보는 거냐? 임차인이죠. 임대주택이 감소하면 전세값 올라가고 임대료가 올라갈 거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최종 피해를 보는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부동산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개선안을 살펴봤는데요. 앞으로 법이 어떻게 바뀔지 지켜봐야겠고요. 그 과정에서 양도세 중과 배제를 받기 위한 6개월이라는 시간은 좀 짧기 때문에 더 시간을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대로 법이 개정된다면 임대주택을 여러 개 보유하신 임대사업자분들은 6개월이라는 시간과 과세기간을 잘 계산하셔서 양도하실지 증여하실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